자야지 소리야. 아 자는 거야? 그렇게 자고 자는 거야? 지금 수호가 눈 비비고 졸려해서 침실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눈이 똘망똘망해졌어요. 아유 빨리 일어나서 걷고 싶지? 수호가 눈을 비비거나 엄마 아빠한테 계속 안기면 졸리다는 신호거든요. 이제 그때 침실로 데리고 들어와서 눕혀주고 이제 저기 보이는 자장가 인형을 틀어주거나 이제 유튜브에서 자장가 음악을 틀어줍니다. 어쩔 때는 그냥 혼자 눕혀만 놔도 뒹굴다가 잠들 때가 있고 혼자서 잠을 못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안아줘야 잘 때도 있어요. 그래도 수호는 어두운데 들어오면 이제 자는 곳에 왔다는 걸 알아. 그런가? 그래? 이제 자러 왔지, 조야. 아기들이 참 똑똑해, 그치? 아니야? 아이, 겸손하네. 자식! 겸손할 줄 알고, 자식! 아, 방금 뭐라고 했죠, 아빠? 번역 부탁드려요. 문 열어달래, 놀러다니는데. 응? 왜 울어, 아들? 지금 수호가 잠투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백색 소음으로 아기를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야. 금방 표정이 온화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야, 신기하네. 왜 그렇게 입맛을 다지세요? 그렇게 징징하면은 못난이야, 소야. 졸려, 졸려. 수호가 칭얼대 때는 비닐 소리가 직방입니다. 소야. 아빠가 잡아줬다, 너. 소야, 이제 자야지. 응? 딩글딩글 하다가 잘 거예요. 응? 소아가 좋아하는 토끼. 깡총깡총. 토끼한테 인사해.
나 이제 잘 거야 하고 인사해. 해마하고도 인사할 거야? 수호야, 수호 자전거 탔어? 수호가 잠자려고 비틀비틀. 어떻게 자전거도 탈 줄 아냐, 수호야? 홍수. 오.